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심상치 않은 것을 살 겁니다. 바로 콘돔을 살 겁니다. 네, 콘돔을 살 건데 학생이 콘돔을 사면은 어떤 반응일지 저부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.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렇게 편의점 앞에 와 있는데 가만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오, 네, 여러분 샀거든요? 샀는데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샀습니다.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. 저는 그래도 약간 좀 웃으면서 계산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표정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여기요. 네, 여기 잔돈 여기 있습니다. 봉투값 20원입니다. 예, 여기요. 이렇게 와, 뭐지? 제가 한번 가서 청소년이 콘돔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좀 쪽팔리네요. 가보도록 할게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촬영 중이었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괜찮을까요? 인터뷰 그 제가 아까 콘돔 샀잖아요. 네. 약간 청소년들이 콘돔을 사면 약간 좀 도수만 0.5. 청소년이 사면요? 네. 많이 사가나요? 가끔 사가요. 아, 가끔 사가요. 아, 네. 요즘에는 성인이 아니어도 많이 사가시는 거죠? 요즘 약간 그런 거는 밤에 네. 좀 사람이 없을 때 네. 그럴 때 좀 그럴 때 사가시는 편인데 낮에도 사가시니까 좀 약간 거리낌이 없어서 적구나 싶은. 아. 보통 요즘에는 인식이 네. 그런 걸 챙기면 남자들이 좀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죠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, 그렇다고 하네요. 이제 청소년 분들이 이제 콘돔을 딱 사면은 아, 얘 뭐 벌써부터 뭐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배려를 하구나 한 생각이라고 하네요. 아, 근데 더럽게 비싸. 3,000원이야, 3,000원. 아, 제가 근데 뭐 콘돔만 사면 되는데 다른 것도 좀 샀거든요. 쪽팔려가지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청소년 분들이 콘돔 사도 별로 괜찮네요. 표정 하나 안 변하시고 그냥 하시네요. 그렇습니다. 이상 마를 거요. 추천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정말 쫄렸습니다. 그럼